그렇다면 국내산 연어를 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수소문 끝에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고성군. 항구에 도착하니 분주하게 포획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거대한 그물을 항구 앞 양식장에 던져놓는다. 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물을 한쪽으로 몰아 물고기를 건져낸다. 펄떡이는 고기들, 모두 양식에 성공한 연어들이다. 연어는 17도씨 이하인 환경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수온이 크게 오르는 동해 바다에서는 양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특수 제작한 가두리 양식장을 항구에서 5km 떨어진 외항 쪽으로 띄우는 것이다. 수심 25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침식 가두리는 보통 때는 물 위에 띄워놓지만 유사시에는 수면 아래로 침하시킬 수 있다. 덕분에 가두리장의 수온을 15에서 18도씨로 유지할 수 있고 연어 양식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양식에 성공한 싱싱한 활연어들. 거의 5kg까지 자라면서 수입산 연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곳에선 가두리에서 양식한 국산 연어 500톤을 시장으로 출하하고 있다. 앞으로 연간 2,000톤의 연어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연어를 맛볼 수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연어의 대량 양식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연어. 하지만 이제는 국내산이란 이름표를 달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